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편입에 성공한 김유민입니다. 편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기술적으로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이번에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나 또 최근에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되게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트위치 같은 회사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되게 주위 보면은 아, 빨리 졸업해서 현대자동차 가야지, 삼성전자 가야지가 최대예요, 그 친구들의. 근데 저도 그걸 인정하는데 다만 창업을 하려면 주위에 좋은 공동 창업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저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찾고 싶었어요. 도전 정신이 엄청나고 명문대에 가면은 또 워낙에 자기가 원하던 걸 이미 이룬 친구들이라 적어도 취직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편입에 도전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의 영어 공부법은 교수님이 수업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분명 있거든요, 독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해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막 단어 뜻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교수님이 여기서 이 라인을 보고 이걸 이렇게 느끼셨고 그게 답의 근거가 된다, 이것들을 다 적어놓고 저는 그것만 연습을 했어요. 어차피 문장을 다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편입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답을 맞출까가 아니라 답을 골라낼까죠, 제일 답 같은 걸.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그 스킬이 있는데 매 수업마다 그걸 익히려고 외우고 혼자서 한 20, 30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내가 교수님만큼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들 때까지 이 문제 안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은 사실 개념 이해와 문제 풀이가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에 사실 반복이에요, 그 루프가. 이해를 했으면 문제를 풀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학만큼 학원의 덕을 보기 쉬운 과목이 없어요. 교수님께서 개념을 다 알려주시니까 개념 이해는 되는 거고, 문제를 푸는 건 숙제를 내주시니까 그걸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수학 공부가 언제 어려워지냐면 계속해서 배우는데 앞에 배운 걸 까먹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는 풀 수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내가 풀었던 건가 하고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배운 건 절대 까먹지 않겠다, 이거를 마인드에 갖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과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제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모두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습이요, 반복. 정말 외울 정도로 저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수학을. 제가 한번 쓰고 약간 이게 교수한테 그래도 보여주는 글이니까 문법적인 부분이나 글의 이렇게 자연스러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글을 완벽하게 전공적으로 써도 글 자체가 너무 유아틱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전략은 연고서성한 이외의 대학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대학은 제가 붙어도 가지 않겠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치고, 거의 건방지죠. 그래서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기출문제 볼 때도 연고서성한 이외의 학교는 기출문제도 안 풀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이 조금 바뀌어서 나올 뿐이지 대가 다른 학교까지 풀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의 원서 지원 전략은 선택과 집중 이었습니다. 김영 편입에서 어떤 시스템이 좋았어요? 가장 좋은 거는 학원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배운 바로는 강의력이나 혹은 전달력 같은 게 되게 좋고 되게 정제된 교수님들, 또 정제된 수업. 시스템적으로 좋았던 거는 시험 볼 때쯤 되거나 원서 지원할 때쯤 될 때 되게 정보가 많아요. 여기는 어디서 커트가 잘렸고 또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 그런 지원들이 되게 좋았어요. 6시 이후로는 매일 슬럼프죠. 정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낮이고 정신 좀 차리고 하자 이런 생각인데 6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 자유롭잖아요. 그냥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건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롭잖아요. 아직 자려면 6시간이 남았구나. 이 6시간을 난 공부로 채워야 되는구나.
밥 먹는 거 말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내일이 슬럼프였다.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 공부량을 늘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되게 공부에 빠져든 거죠. 그런 잡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한 달 동안 네 바퀴 돌리고 다섯 바퀴 돌리려면 지금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다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공부로 슬럼프를 이긴 게 된 거죠. 편입 후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스카이가 나왔다 그런 것도 좀 생겼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고 근데 그것만으로 저는 제가 한 노력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몇 안 되는 큰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되게 아 너는 될 줄 알았어 막 이런 할 땐 안 될 거라고 하던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주위 친구들 놀러 다니고 막 벚꽃 보러 가고 뭐 여행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닌데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런 거를 공부하는 동안.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걸 포기하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와요. 저는 많이 왔고 되게 원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 올수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의 가치를 지금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볼지 모르죠. 그때 지금을 되돌이켜보면 그 매일매일은 순간의 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내가 합격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수업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우울한 생각,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오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비명편입 화이팅!